잇따른 북한 미사일 도발, 한반도와 주변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2일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5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것입니다. 모두 취약시간대인 심야에 이뤄진 기습도발로 한미의 확장 억제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다급한 마음에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선 셈입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LA급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경고 메시지가 북한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김정은 정권은 그칠 줄 모르는 계속된 도발 위협으로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멸을 불러오는 무모한 도발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북한 정권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비할 것입니다.